자, 엑셀 워크시트에 데이터나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수식 중에서 조금 더 복잡한 수식, 함수를 활용한 수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함수에 관련된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일단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엑셀을 통해서 표 계산을 할때 자주 사용하는 수식이 있을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그런 수식을 엑셀에서 이제 제공하는 것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함수라고 하고요. 함수는 예를 들어 보면, 수식은 항상 등호부터 시작하죠. 등호하고 그 다음에 averag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 1부터 a 뭐 7까지, 이거 a1 하고 콜론 하고 a7 이렇게 하면 어떤 범위라고 지칭을 했죠.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수식들을 다 더해서 average니까 평균을 구해라라고 하는 그런 에버리지와 같은 그런 평균을 구하는 그런 수식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이런 평균을 구하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평균 내는 다 합산을 해서 그 숫자로 나누는, 개수로 나누는 그런 수식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쓰려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에버리지라는 이름의 이제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수식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요 average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함수 이름이라고 하고요. 함수 이름이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A1부터 A1 셀부터 A7번 셀까지의 그 7개의 셀이죠. 7개의 셀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요걸 뭐라고 하자면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는 사실은 이제 여기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수만 받는 그런 함수 사용 예를 보여줬지만, 필요에 따라서 인수는 뭐 인수 1, 뭐 인수 2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인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뭐 인수가 아예 없을 수도, 인수를 아예 받지 않는 뭐 함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n이 0일 때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수라고 하는 거는 참고로 이야기하면 인수 혹은 또는 이제 인자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영어에서 뭐 argument다 혹은 함수니까 함수가 function이고, 그래서 function argument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인수를 혹은 인자를, 뭐 없을 수도 있고,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함수에 따라서 필요한 인수를 지정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함수,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에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근데 이제 함수를 사용할 것이냐, 또는 이제 수식을 뭐 직접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이제 배운다면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게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A1 셀부터 A7번 셀까지 뭐 평균을 구해라라고 하면, 만약에 수식으로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겠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다 더하고요. 그다음에 다 써볼까요?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나누기 그다음 셀이 7개니까 1, 7로 나누는 요런 수식으로 요 에버리지 함수를 쓴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한 수식을 대체할 수 있겠죠? 이거나 이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결과는 같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요게도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요 함수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1부터 A7 셀까지 있는데 그 중간에 셀을 하나 뭐 행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A1부터 A8까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자동으로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A1, A7이라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성했지만 요 A1과 A7 사이에 새로운 행을 추가하게 되면 요게 A8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렇게 쓴다면 그 중간에다가 어떤 행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식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풀어서 수식을 쓰는 것보다는 함수를 직접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수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차이점? 함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좀 살펴보면 여기 예에서 뭐 어떤 카페의 커피의 판매량을 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1일차에 아메리카노를 37잔, 뭐 카푸치노를 19잔 등등등. 2일차로 차는 이러한 잔만큼 커피를 이제 팔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이랬을 때 여기 이제 합계를 구해보면, 1일차 합계를 구해보면, 일단, 수식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합계를 구해보면, 등호를 쓰고,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라고 계산을 하면 104, 여기 이제 104가 되는 모양이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는 형태로 한번 합계를 구해보면 s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괄호 열고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C2번부터 C5번까지 C2와 C5 사이의 범위에 있는 셀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107, 여기 104 합계를 구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수식을 쓰는 방식이나 함수를 쓰는 방식이나 뭐 계산 결과는 올바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네 가지 커피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커피를 추가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름이 돼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잔만 팔았다고 가정할게요. 1일차에다가 1 더했을 때 여기 숫자는 어떻게 되죠? B2, B4 다시 한번 볼게요. B2, B4, B5, B6 B3을 더하는 것을 자동으로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1을 한번 추가를 해보면요. 여기 숫자가 107에서 108로 바뀐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요 수식을 실제로 여러분이 컨트롤 틸드를 누르면 이렇게 수식이 계산된 결과로 보여지기도 하고 원래 숫자로 계산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수식 자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톡을 했다고 그랬죠. 컨트롤하고 틸드. 틸드는 1번 숫자 1번 키 숫자 1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면 요 행을 새로 추가했을 때 아까는 C2번부터 C5까지의 범위를 합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요 행을 새로 추가했을 때 수식은 자동으로 이렇게 C2에서 C5 범위가 C2에서 C6으로 자동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계를 구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더 권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왕 sum이라고 하는 이렇게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예를 통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sum이라는 함수는
매우 자주 사용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엑셀에서 표 계산을 할때 이런 모양의 표를 작성을 흔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데 이렇게 열을 다 이렇게 합혀가지고 합을 구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행에 있는 숫자들을 다 해서 아메리카노가 1일차하고 2일차 합해서 얼마 팔렸는가, 이렇게 행으로 합계를 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su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또 카피해서 이렇게 또뭐 붙여놓고, 또 여기다 또뭐 equal sum 해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Ctrl C, Ctrl V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더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전체, 그러니까 내가 합계를 구하고 싶은 행과 열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싶은 부분과, 또 합계가 위치할 그 셀들까지, 그러니까 비어 있는 셀이 되겠죠. 일단 아직은 비어 있는 셀들까지 일단 다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자동 합계를 누르면 이렇게 행과 열들 한꺼번에 합계를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이런 유형으로 여러분들 합계를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엑셀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런 기능들을 엑셀에서 제공을 합니다. 자, 일단 함수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에서 뭐 엑셀 2013 버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약한 460여 개의 함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의 함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식 탭에 가보시면요. 수식 탭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이 있죠?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 여기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재무 카테고리의 함수들, 논리 카테고리의 함수들, 텍스트, 날짜, 뭐 찾기, 참조, 뭐 영역, 뭐 수학 상관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여기 함수 더보기 이걸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머지 뭐 통계, 뭐 공학, 뭐 정육면체, 정보, 호환성 등등 매우 다양한 그런 함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요거 여기 수식계 함수 삽입 탭을 명령을 선택을 해보면요, 이런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게 떠서,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냥 굳이 이 함수 마법사를 띄우지 않고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셀에서 바로 입력을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거나, 혹은 이름은 알겠지만 함수의 인수가 몇개 들어갔더라, 또첫 번째 인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인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기 수식 탭에 함수 삽입 명령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 모두 범주 선택, 모든 카테고리의 함수들을 다 나열해 보면 여기 알파벳 순서대로 ABS부터 뭐 G-test라고 하는 함수까지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한 그런 함수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모두가 아니라 어떤 카테고리별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재무, 날짜, 시간, 수학, 삼가 등등등 이런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그 카테고리의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뭐 sum 함수를 볼까요? 우리가 sum 함수를 배웠으니까 sum을 선택해 봤더니, 자, 이름은 당연히 sum이고, 그 다음에 인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셀들을 쭉 눌러 놓을 수 있다. 점점점이라고 하는 거는 개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셀의 개수가 하나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혹은 범주를, 여러분들이 범위를 선택하면 그 범위 자체가 하나의 인수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셀들을 다 인수로 주면
여러분들이 지정한, 인수로 지정한 그 셀들의 이제 합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여기 도움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 이 sum이라는 이름과 여기 인수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설명이 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굉장히 좀 사용하기 복잡한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움말을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뭐 예제라든지 좋은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sum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뭐 범위를 하나만 지정할 수도 있고 범위를 두 개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sum 함수를 설명하는 동영상 또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sum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자세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함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도움말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함수 마법사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함수가 뭐고 함수를 사용하는 게 그냥 풀어서 쓴 수식보다는 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엑셀에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고요. 그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수식 탭의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세한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